통신 환경 체크 중. 스테이션에서 지구에 있는 IBC로 연결망 변경. 체크 중. 무선 기능마저 고장난 건가? 아니면 벌써... 통신 연결 완료. 어? 이 소리는...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드디어 연결되었어. 저는 라이프 스트리머 소속 MC01 로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치와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데 어느 소속이신가요?
그게 무슨 말씀...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통신 채널 체크. 현재 연결된 통신 라인 정보 요청. 정말로 일반 회선이잖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연결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4일 동안 부서진 상태로 어떤 곳과도 통신이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 모든 게 실패로 끝날까봐 무서웠죠. 죄송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고마워요. 일반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보안 위반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수리 UI를 띄웠어요. 보이시나요? 거기에 있는 수리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로봇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부탁드려요. 긴급 수리 시퀀스 가동. 작동이 됐어요. 이 부근에 있는 수리 머신이 와서 절 고쳐줄 거예요. 프레임업 수리 완료. 기본 무기 시스템 점검. 자체 컨트롤 시스템 복구 실패. 사유 수리 관련 목록에 없음.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 저에게는 신체를 제어하는 자체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파츠가 수리가 안 된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 다른 부위는 다 수리된 것으로 봐선 버그는 아닌 것 같아요. 겨우 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 맞아! 방법이 하나 남았지!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라이프 스트리머는 지구에서 약 35만 킬로 거리에 떠있는 우주연구소예요. 며칠 전에 이 우주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우주선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아갔죠. 우주선 내의 사람들은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들이 통제권을 빼앗은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우주연구소를 지구로 추락시키는 일이었어요. 만일 이 속도로 이 우주선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의 3분의 2가 파괴되어 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을 잃은 것처럼요. 자체 컨트롤러 시스템이 고장난 지금 간단한 동작은 가능하지만 전투와 같이 섬세하면서도 격한 동작들은 불가능해요. 전투가 가능할 정도로 저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원격 조종 시스템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와 통신이 가능한 사람은 당신뿐이고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부탁드려요. 저를 조종해서 제 임무를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제 희망이에요. 게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도와주신다는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그럼 원격 조정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원격 조정으로 시스템 변경. IBC 채널 101호로 연결 시작! ID MC01 루나. 원격 조정으로 제어 방식 변경 시작. 수리 시퀀스 오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재기동.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되돌리겠어요. 좋았어요. 원격 조정이 문제없이 연결되었어요.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기 전에 제 조작 방법 몇 가지를 설명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자세한 건 그때그때 설명하는 게 좋겠죠? 우선 가장 기본인 공격. 공격 버튼을 연타하면 간단한 연속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르기. 적의 공격을 피할 때 사용하는 회피 기술이에요. 공격을 하던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구르기를 사용해서 기술을 취소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프! 바닥에 있는 몇몇 적들은 까다롭게 낮은 발사체를 발사해요. 점프는 그런 발사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킬 공격이에요. 장착한 무기만의 고유한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곳의 무기들은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무기를 찾아내면 어떤 스킬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요. 그럼 기본적인 조작 설명은 끝났고 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UI를 표시해볼게요. 짠! 이것이 제 상태 UI들이에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처음 보는 UI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UI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하! 자신감이 하지만 긴장하셔야 할걸요. 통제를 벗어난 로봇들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요. 붉은색은 제 생명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력이 0이 되면 행동 불능이 되어서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난장판에서는 힘들 것 같죠? 노란색은 테이크다운 에너지예요. 테이크다운이란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에 제가 장착 중인 무기가 보일 거예요. 최대 두 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건 배터리라고 해요. 구르기, 방어, 잡기, 스킬 같은 기술을 쓸 때는 배터리를 소모하게 돼요. 중요한 타이밍에 배터리가 없어서 기술을 사용 못하게 되면 적들에게 도리어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반 공격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놓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건 지도, 디스크, 칩, 그리고 버그 데이터예요. 디스크는 전투 스테이지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기계들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칩은 코어 실험실에서 커스텀 제작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기계를 작동시킬 때 사용해요. 하나는 전투 스테이지에서, 하나는 코어 실험실에서 쓰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멀리서 적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 이동해야겠어요. 버그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이 정도면 당장 급한 전투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직접 움직여볼까요? 적들이 아마 코앞까지 왔을 거예요.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동하세요. 핫! 이건 어때요? 못 버틸걸요? 얍! 얍! 강하게 가볼까요?
이쪽이에요. 역시 여기까지 쳐들어왔어. 조금만 통신 연결이 늦었어도 저들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을 거예요. 다행히 강한 로봇들은 아니라서 테스트용으로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 일반 공격과 스킬 공격을 잘 섞어서 적을 공격해봐요. 적에게서 빈틈이 보인다면 잡기를 사용해서 벽이나 다른 적에게 던져봐요. 아! 구르기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한번 원격 조정이 잘 되나 볼까요?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건 어때요? 야! 이쪽이에요. 좋았어요. 원격 조정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불길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저 뜨거운 불길은 저에게도 위협적이지만 적을 처치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잡기를 사용해서 적을 잡으면 잠시 동안 던질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적이 보이는 불구덩이 쪽으로 던지면 아주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잡기는 중요한 기술이니까 꼭 익숙해지셔야 해요. 자, 그럼 던져볼까요? 자, 싸워야만 해요! 어디로 보내줄까요? 어디로 보내줄까요? 날려버리겠어요! 야! 좋았어요! 금방 익숙해지시겠는데요? 저기 부서진 로봇에게서 미니코어가 느껴져요. 이곳의 로봇은 대부분 미니코어라 불리는 특수한 에너지원으로 움직여요. 저는 그 미니코어를 먹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들의 음식 중에서는 날개라는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가끔 쓰러진 로봇에게서 미니코어가 남아있는 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로봇에게 가까이 가서 잡기를 사용하시면 미니코어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미니코어인지 궁금한데요. 자, 저 로봇의 미니코어를 먹어봐요. 야, 미니코어 탈취 준비! 미니코어가 잘 설치되었어요. 설치된 미니코어의 능력은 왼쪽 하단의 UI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설치된 미니코어의 능력은 스킬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능력이네요. 다음 전투에서는 스킬 공격 위주로 싸우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미니코어에는 좋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설치할 때 버그가 발생해서 버그코어가 설치되기도 하거든요. 버그코어는 미니코어와는 다르게 저의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좋은 코어든 나쁜 코어든 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만 버티면 괜찮아요. 하지만 바이러스 코어는 달라요. 이 코어는 제한 시간이 없이 저를 괴롭혀요. 버그 코어가 가끔 바이러스 코어로 설치되면 너무 괴로워요. 이 바이러스는 코어 충전기에서만 강제 삭제가 가능해요. 그 전까지는 무척 힘든 전투가 될 거예요. 코어 충전기를 발견하면 바이러스 코어를 제일 먼저 꼭 삭제하셔야 해요. 알겠죠? 하지만 버그코어나 바이러스코어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버그나 바이러스 코어가 설치되고 나면 버그 데이터라는 중요한 정보가 남게 돼요. 이 데이터들은 슈퍼코어라는 강력한 코어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니까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어 커넥트! 미니코어가 3개 설치되면 코어 커넥트 상태가 되어서 온몸에 빛이 나면서 엄청나게 강해져요! 무기의 스킬 역시 영향을 받아서 강력하게 변해요! 무기를 동시에 2개 발사한다던가 아무튼 엄청 강력해져요! 물론 미니코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코어 커넥트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긴 해요. 만약 코어 커넥트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싸워봐요. 그럼 설명... 이 녀석들은 쉽지 않겠는걸요? 우리도 좀 더 강력한 공격 기술을 사용해봐요. 다운 공격은 쓰러진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다운 공격을 하려면 먼저 적을 다운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적이 벽에 부딪혀서 쓰러지거나 공중에 띄어졌다가 떨어지면 다운 상태로 변해요. 다운 상태의 적에게 다가가 잡기를 사용하면 강력한 다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지만 동작이 커서 빈틈이 많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적이 일어나면 다운 상태가 풀리니까 재빠르게 공격해야 해요. 아시겠죠? 잡기를 사용해서 벽에 던지거나 현재 이 건틀렛 스킬인 슈퍼 어퍼컷을 사용해서 적을 다운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꼼짝 마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야! 우와, 여기 보급 상자가 있어요. 보급 상자 안에는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품이 들어있어요. 생명력을 올려주는 무기부터 미니코어, 회복용 아이템까지. 일반적으로 보급 상자를 열려면 디스크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 보급 상자는 그냥 열 수 있는 타입이네요. 새로운 무기예요! 처음 보는 무기인데 흥미로운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착해봐요! 이번 타입의 무기는 초라하라 사용법을 조금 검색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소드앤실드 검색 완료. 소드앤실드라는 무기 타입이에요. 구르기 대신에 방패로 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방어는 배터리를 소모하긴 하지만 거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적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방어하면 배터리 소모 없이 주변의 적들에게 공격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 꽤 매력 있는걸요? 다만 화염같이 물리 타입이 아닌 공격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니 조심해야 해요. 우리 한번 사용해봐요. 위험도 3, 저보다 큰 록... 아! 마침 1번 무기의 스킬을 사용하던 중에 무기 교체를 하면 2번 무기의 스킬이 연결되어서 사용돼요. 그러면 2번 무기의 스킬 공격력이 대폭 상승해요. 이것이 바로 강력한 기술인 체인 스킬! 무기를 교체하는 시간이 존재 이 덩치 큰 로봇에게 체인 스킬을 한번 먹여볼까요? 자, 적을 발견했어! 끌어주세요! 강하게 잡아봐요! 아니요? 좀 아프죠? 자! 배틀 클리어! 체인 스킬의 강력함을 아시겠죠? 통신 연결 요청. 아이디 TC01 판. 잠시만요. 통신 요... 로나! 내 목소리가 들려? 판! 정말 너야? 다시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안심이야. 미안해, 로나. 아무리 연결하라고 해도 되지 않았어. 로나의 상태만 확인 가능했는데 동작 불능에서 동작 가능으로 바뀌어서 깜짝 놀랐어. 그게 말이지. 다행히 지구에 있는 분과 통신 연결이 되었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수리는 했지만 자체 컨트롤 시스템만 수리되지 않았어. 아이린의 고유 기술이 들어간 부분이라 일반 수리 머신으로는 수리가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어떻게 움직인 거야? 연결된 분에게 원격 조종을 부탁드렸어. 뭐라고? 인간에게 너의 조종을 맡겼다고? 널 다시는 인간과 엮이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적들은 코앞까지 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와주신 분이야. 좋은 분이셔. 치, 어쩔 수 없지. 이봐, 인간, 꼭 로나를 안전하게 데려와야 해. 그만. 지금 운송기기를 준비 중이야. 정보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있을 거야. 그곳에 운송기기를 보낼 테니까 그 지점으로 와줘. 통신 종료. 판의 말투 다 그런 이야기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끌까요? 판이 말한 지점으로 이동해요. 함정이 발동되었어요. 쉽게 지나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르기를 사용하면 간단히 피할 수 있어요. 총알이 가까이에 오면 구르기를 사용해봐요. 구르기는 건틀렛이랑 해머의 기술이니까, 물론 소드앤 실드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총알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자, 굴러볼까요? 여기 미니코어가 있어요. 몸이 회복되었어요. 이번 함정은 바닥으로 낮게 날아오는 공격이 낮게 오는 만큼 구르기로 피할 수 없어요. 낮게 오는 이런 공격들은 점프로 피할 수 있어요. 바닥으로 낮게 오는 발사체는 색깔과 모양이 다르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볼... 저기! 코어 추출물이 있어요! 코어 추출물은 코어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왼쪽 하단의 UI에 코어 에너지가 차오르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코어 에너지를 가득 채우면 미니 코어보다 훨씬 강력한 슈퍼 코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코어 에너지는 미니 코어를 먹거나 코어 추출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마금하고 흡수해둬야 해요. 지금은 코어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충분히 모이면 슈퍼 코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강한 적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테이크다운 에너지가 충분히 모였으니 이걸 사용해봐요. 테이크다운은 테이크다운 에너지를 소모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기술이에요. 단순히 강력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테이크다운으로 첫 코어 추출물은 슈퍼코어를 설치하기 위해 필수인 만큼 먼저 테이크다운 에너지가 다 모이면 적을 공격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의 내구도를 낮춰야 해요. 적의 내구도가 0이 되면 적은 테이크다운 상태가 되고 그때 잡기 기술을 사용해서 기술을 발동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전투 중에 적의 머리 위에 테이크다운 표시가 뜨면 잡아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적들을 테이크다운으로 처치하고 코어 추출물을 흡수해 볼까요? 자, 가요! 적을 발견했어요! 으랴!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슈퍼코어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어 추출물과 슈퍼코어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드디어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슈퍼코어는 미니코어와 달리 시간 제한이 없어요. 전투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되는 엄청난 코어예요. 말 그대로 슈퍼한 코어예요. 이 주변에 있는 코어 추출물을 흡수해서 코어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럼 슈퍼코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할게요. 코어 에너지가 가득 찼어요! 이제 슈퍼코어를 설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코어 에너지가 모이면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또는 정보창에 있는 슈퍼코어 메뉴를 통해서 직접 설치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슈퍼코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표시된 4개의 슬롯에 있는 슈퍼코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설치를 시작해요. 몇몇 슈퍼코어들은 버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성능이 좋은 슈퍼코어일수록 버그 데이터를 더 많이 요구해요. 기억하시죠? 버그 데이터는 버그 코어가 설치되면 얻을 수 있어요. 슈퍼코어의 등급은 B등급부터 S등급까지 3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높은 등급일수록 슈퍼코어의 성능이 좋지만 생성될 확률은 아주 낮아요. 그래도 높은 등급의 슈퍼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B등급부터 슈퍼코어를 설치하면 다음 슈퍼코어 설치 시에 B등급이 있던 슬롯 위에 A등급의 슈퍼코어가 생성돼요. 그리고 그 A등급 슈퍼코어를 설치하면 다음 슈퍼코어 설치 시에 A등급 슬롯 위에 S등급 슈퍼코어가 생성돼요. 물론 등급이 높다고 해서 원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변화하는 성장에 맞춰서 원하는 슈퍼코어를 잘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슈퍼코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할게요. 잘 생각하고 선택해줘요. 슈퍼코어 설치 시작! 인스톨 컴플릿! 슈퍼코어가 설치되었어요! 강해진 기분이에요! 잠시만요! 환한테 통신이 왔어요! 로나! 어디쯤이야? 곧 약속했던 지점에 도착이야! 근데 근처에 위험도 4등급의 로봇이 확인되고 있어! 위험도 4등급? 어떻게 이런 곳에 4등급 로봇이... 널 원격 조종하는 인간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해! 로나, 대체 이런 사람을 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미 대기 중이야. 걱정하... 좋았어. 그럼 계속 이동할게. 무사하길 빌게. 가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요. 역시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판! 도착했어. 운송기기를 보내줘. 이런... 도착 지점에 거대한 물체가 감지돼서 운송기기가 명령을 거부했어. 결국 저 로봇을 해치워야만 탈출할 수 있어요. 지금 저 로봇을 감싸고 있는 방어막이 보이시나요? 저 방어막을 부수려면 차진 공격을 해야만 해요. 공격 버튼을 잠시 꾹 눌렀다가 떼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돌진하는 차진 공격으로 적의 방어막을 하나 파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앞에 보이는 폭발물을 잡아서 저 녀석에게 던지면 방어막을 한 번에 부숴버릴 수도 있고요. 위험도 4등급부터는 기존엔 하지만 당신이라면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판은 운송기기 작동을 계속 체크해줘. 알겠어. 조심해야 해, 로나. 준비되셨어요? 자, 가요! 여기서 포기할 수... 저쪽으로 가버려요! 소모했어요.
로나! 괜찮아?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 전송 가능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겨우 고쳐주셨는데... 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매번 실수만 하고... 저는... 실패해선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당신이 도와주셨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엄마를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걸까요? 다시 한 번 정말 고마워요. 맞아요. 제겐 운송기기 도착 완. 로나! 이제 탈출할 수 있어. 정신 차려. 넌 조금만 기다려. 다시 연결해 줄 테니까. 운송 시퀀스 시작. 이동합니다. 카메라 스테이트, 오케이. 엔진 스테이트, 오케이. 카메라 시스템 리로딩, 카메라 재가동 완료. 이봐, 보여? 우선 급한 대로 창고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결했어. 아, 잠시만. 다른 디코더를 이용해볼게. 자, 이제 어때? 신형 카메라는 아니지만 충분할 거야. 코어 실험실이야. 예전에는 코어 에너지를 연구하던 곳이었어. 현재는 로나와 내가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 이곳이라면 안심하고 있어도 돼. 보안 하나는 확실하게 해놓은 곳이니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 수리는 다 끝냈고 네스트 안에서 리부팅 중이야. 이제 곧 깨어날 테니까 걱정 마. 고마워, 로나를 도와줘서.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엉망이라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 여태까지 거칠게 말했던 걸 형편좋게 이해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저 감사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MC01 시스템 리부팅 완료. 리부팅이 꽤 오래 걸렸네. 자, 따라와. MC01 재가동 시작. 여긴... 정신이 좀 들어? 코어 실험실이야. 그때 분명히 폭발이 일어나서 운송기기가 때마침 작동해서 데려올 수 있었어. 이제 기억나. 그땐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널 조종했던 지구인도 다시 연결해놨어. 자체 컨트롤 시스템이 고쳐질 때까진 함께 행동해야 하니까 말이야. 당신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그 상황에서 당신같이 좋은 분을 만나다니 운이 좋았어요. 난 아직 100% 믿지 않지만. 알겠어. 그래서 아까 사과도 했어. 앞으로 우리는 하나의 팀이니까 싸우는 건 금지. 엠!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드릴게요. 제 이름은 로나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판이라고 해요. 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잘 지켜주던 소중한 친구예요. 전투 능력은 없지만 기계공학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현재 코어 실험실의 기능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나지. 도움이 될 만한 기계들을 계속 복구 중이니까 준비되면 알려줄게. 그리고 우주선이 지구로 추락 중인 이야기는 이미 드렸었죠? 이 우주선은 메탈릭 차일드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우주연구소였어요. 하지만 승무원 중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켜 모든 로봇과 메탈릭 차일드들을 이용해서 모든 통제권을 가져갔어요. 그리곤 우주선의 연료를 전부 없애버려서 힘없이 지구를 향해 추락하는 중이죠. 다행히 판이 코어즘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선이 가동되게 작업해뒀어요. 하지만 보관된 코어즘 에너지는 너무 적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메탈릭 차일드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안드로이드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안드로이드.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메탈릭 차일드예요. 제가 개발된 이후의 메탈릭 차일드들은 전부 거대하고 강력한 전투용으로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메탈릭 차일드를 움직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원인 코어잼이 장착되어 있어요. 우주선이 지구에 추락하는 걸 막으려면 메탈릭 차일드들의 몸속에 있는 코어잼이 필요해요. 그게 다른 로봇은 미니코어나 코어잼을 동력으로 삼지만 저는 둘 다 없어요. 제가 완성되었을 때는 코어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전용 코어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전 상관 안 해요. 다른 로봇의 코어를 잘 이용하면 전투 타입이 아닌 저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유용만 넘치지.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로나의 고집 때문에 시작했지만 비전투형인 로나에겐 너무 위험해. 이번엔 달라. 이분이 얼마나 조작 잘하시는데 같이 위험도 4등급 로봇을 처치했는걸. 봐, 이 자신감을. 아직 10% 정도라시잖아. 알겠어. 지금 당장. 그건... 한, 내 반란을 일으킨 범인은 저를 만든 엄마예요. 아이린 박사님이시죠. 흔히 말하는 천재 로봇 공학자셨어요. 사건이 벌어진 날 엄마의 명령에 따라서 메탈릭 차일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주선을 정상화하고 난 다음 엄마를 찾아서 꼭 만나고 말 거예요. 저라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어요. 예전의 엄마로 돌아올 거예요. 진정해, 로나.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아, 혹시 뭐 원하는 거 없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되고 싶어요. 아무튼 꼭 이 은혜를 갚을게요. 이제 이곳에 적응하셔야 하니 한번 둘러볼까요? 동력 부족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작동되는 것들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요. 이봐, 로나를 잘 부탁해. 지금 로나를 지탱해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건 운송기기예요. 화물을 옮기는 기계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해요. 이미 한번 이 녀석 덕을 봤죠? 이 실험실은 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히 봉쇄됐어요. 덕분에 저희도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바로 이럴 때 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운송기기예요. 싸울 메탈릭 차일드를 선택하고 가져갈 무기들을 선택하면 전투 지역으로 이동해요. 원래 화물을 옮기는 용도로 쓰던 거라 이동할 때 엄청 덜컹덜컹거려요.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까
운송기기는 언제나 가동 중이니 전투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싸우러 가요. 예전에는 박사님들의 사무실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도망쳐서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공간이지만요. 왼쪽은 회의실이고 오른쪽에는 엄마의 사무실과 어시스턴트였던 에이든의 사무실이 있어요.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나름대로 탐문 수색 관련 책들도 다 읽은 저라고요. 판의 말로는 사건 직후에 모든 데이터가 지워진 것 같다는데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기가 엄마가 사용하던 사무실이에요. 저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엄마와 저의 작은 기지였었는데 칸의 말로는 망가진 음성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복구할 수가 없다고 해요. 엄마가 남긴 메시지는 뭘까? 칸이 복구해본다고 했... 이곳은 다른 파츠를 제작 커스텀에는 그 커스텀만의 특별한 추가 능력들이 있어요. 커스텀의 추가 능력을 잘 살펴보고 도움이 되는 커스텀을 제작해보세요. 제작할 때는 칩을 사용하는데 전투하면서 획득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커스텀이 있다면 제작해보세요. 좋은 커스텀이 있다면 만들어봐요! 이곳은 업그레이더예요. 저의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이 업그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능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도록 해요. 업그레이드는 언제나 중요하죠. 이곳은 서버실이에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보관된 곳이죠. 사무실에 있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서버실에 남겨진 데이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 라이프 스트리머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전투하고 오면 나머지는 판이 데이터들을 복구해 놓을 거예요. 판이 복원한 레코디를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다시 보고 싶은 레코디가 있을 때 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돼요. 이곳은 라이프 메탈릭 차일드 프로젝트.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 더 알고 싶다면 이것을 이용해보세요.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있어요.
그곳은 팬아트라는 서버에... 하... 저를 그린 그림이라니... 이곳은 도전 과제를... 도전 목록에는 여러 과제가 있고 그걸 달성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승무원들의 근무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실험 기록 남기기, 실험실 내 안전 실험하기. 하니 그걸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달성해봐요. 분명히 저희를 강하게 만들어줄 도전 드릴 거예요. 상품들도 기대되고 말이에요. 어떤 도전 목록이 있을까요? 이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복원 툴이에요. 우주선의 동력이 갑자기 끊기면서 많은 데이터가 소실되었지만 이걸로 복원할 수 있어요. 판이 열심히 데이터를 복원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복원을 돕는다면 더 빨리 되겠죠? 이게 바로 우주선의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코어잼 머신이에요. 코어잼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우주선의 추락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메탈릭 차일드에게 설치된 거대한 에너지인 코어잼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구가 잘 보여요. 정말 지구는 아름다워요. 안 좋은 일이나 기분이 우울할 때는 언제나 이곳에 와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아, 지금은 저기에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지만요. 아, 그런 농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네요. 가끔 와서 내려다보면 세상 모든 일이 작게 느껴져요. 당신도 고민이 있을 때는 가끔 이곳에 와보세요. 어떤 메탈릭 차일드를 찾아갈까요? 좋았어요! 이제 무기를 선택할 차례예요. 어떤 MC 스킬을 장착하는 게 좋을까요? 도착하면 연락해! 예정된 위치에 도착! 당신과 함께라면 자신 있어요! 버블잭은 준비되어 있어요! 야! 잔다! 슈! 못 버틸걸요? 자!
해제되었어요. 야! 휴! 배틀 클리어! 비!
에너지가 감지돼요. 준비되셨죠? 여기까지 잘 도왔는데, 로나? 파이라! 전투 능력이 전혀 없는 네가 여기까지 오다니! 또 저는 파이라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너랑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같은 메탈릭 차일드끼리 싸우는 건 별로라고. 맞아요!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하지만 말이야... 네? 여기까지 돌파해온 너와는 한번 싸워보고 싶어졌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린은 언제나 네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메탈릭 차일드라고 했거든. 누가 더 가능성이 넘치는지 한번 겨뤄볼까? 쥐... 파이라는 저런 식으로 불이 붙으면 말릴 수가 없어요. 준비하세요! 네 가능성을 보여줘봐! 그렇지 못하면 아주 처참하게 부서질 테니까! 준비하세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